안녕하세요. 자유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김영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체육학회에서 진행하는 2022년 스포츠 미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선수 트레이닝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전공 내용이 어떤지 국내 국외 현황, 또 무엇을 공부하면 될지, 또 이것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이름만으로 봤을 때는요, 이 athletic trainer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트레이닝한다. 근데 이제 운동선수라는 게 트레이닝이 결국은 좀 강렬한 운동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미국에서 발달이 된 그러한 면허 제도이고요, 운동선수의 의학적 보조 역할을 합니다. 운동수들이 이제 운동함에 있어서 급성으로 다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고요, off the field에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트리트먼트나 리헵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운동 업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선수 트레이너라는 거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메디컬 라이센스, 의료 면허로 분류가 돼 있고요. 운동선수와 관련돼서 의학적 업무를 하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는 아직 제도가 부족하긴 하지만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 트레이닝을 전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요. 첫 번째, 이 선수 트레이닝이라는 것의 이 커리큘럼 또 내용의 가장 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First Aid, 응급처치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시합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가벼운 손상부터 아주 심각한 이 Life Threatening Condition이라고 하죠. 이런 선수 생명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손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이러한 응급처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요. 물론 잘하고 계시고요. 정말 저희 한국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만, 이 분야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돼서, 더욱더 발전해서 선수 트레이너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선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선수들의 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분야였으면 하는데요. 그러한 응급처치 분야, 그리고 현장에서 on the field evaluation, 바로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업고 들어오는 정도로 충분한 건지, 아이스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의사를 보러 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시간이 아주 큰 요소이기 때문에요. 또 off the field evaluation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또 응급 구조가 바로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손상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이 운동선수를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 선수 트레이닝의 전공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자세로 판단했을 때 무릎의 기능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릎의 메니스커스를 검사하는 맥머리 테스트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further referral, 이제 관련 정형외과 전문의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가벼운 재활을 시작할지, 아니면 좀더 두고 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운동선수와 관련돼서 트리트먼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가벼운 매뉴얼 테라피부터 해가지고 뭐 아이스를 적용한다거나 핫팩을 적용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면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치료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를 다치게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이 스포츠학, 애틀레틱 트레이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능의 회복인데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이 리해비테이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켜서 운동수가 손상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합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예방, 의학, 스포츠의학적 배경으로 어떻게 하면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러한 분야가 애슬레틱 트레이너의 다양한 분야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발목 접질려 본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내가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거냐?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아서 정형외과 가까운 데를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한의원만 가도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나 집에 갈랜다. 명확하게 의학적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응급처치가 선수 생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면서 많이 뛰어보면서 정강이가 쿡쿡 쑤신 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정형외과 가게 되면 이걸 이제 피로골절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쉬게 되면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여태까지 내가 뛰어온 것들에 대한 내가 얻었던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고요. 오랫동안 운동 못함으로써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기록도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은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자, 스포츠의학적으로 접근한다라면 이것이 정말 피로골절인지 쉰스플린트인지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의학적 근거를 판단하여 명확하게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훈련하고 트리트먼트를 하고 재활을 시키는 것이 그 선수의 퍼포먼스를 줄이지 않고 또는 최소한의 퍼포먼스를 잃으면서 손상을 회복하여 연습과 시합을 다시 할수 있도록 해주는 분야가 선수 트레이닝입니다. 또한 전방십자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non-contact injury, 실제로 누구한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잘못 씀으로써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훈련을 통하여 아주 크게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 또한 선수 트레이닝의 분야입니다. 자, 그럼 선수 트레이너. 미국에는 NATA라는 매우 큰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해서 커리큘럼과 그 규칙들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면허, 각 주마다 면허가 있고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은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선수 트레이너, 카타, 선수 트레이너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국의 예를 보신 것과 같이 대학 프로그램에서 2년 동안 오랫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이 스포츠학적인 기능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좀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외국에서 많이 공부한 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많은 대학에 저희 차이과학대학교 스포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서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 학교를 다니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협회 또그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서 현장 업무를 경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수 트레이닝을 한다. 어떠한 비전이 있을까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선수 트레이너 뭐 테이핑밖에 할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셨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글쎄요. 선수 트레이닝의 시옷자도 모르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김병곤 선생님이시고요. 참 유명한 야구선수, 류현진 선수죠? 자, 토론토에서 1년 동안 류현진 선수를 정말 많이 도와주신 선배님이신데요. 자, 선수 트레이너라는 게 이렇게 운동팀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헬스케어, 리헵과 관련된 업무, 뭐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라든가 요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퍼포밍 아트라고 해서 이제 뭐, 무용하시는 분들 또는 그 관련 어떤 피지컬한 업무가 필요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제가 필라테스 사진도 넣어놨는데요. 필라테스 피트니스 부분들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요. 요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근골격계 문제를 안고 운동을 하기를 원한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수 트레이닝을 공부한다면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빛이 날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저는 차일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선수트레이닝 주임교수 김영균이었습니다. 아, 요새는 저도 이제 마흔 중반이어가지고 이제 아 내가 퇴화하는구나라고 이제 느낄 정도인데요. 맞습니까? 인스타 같은 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저는 제 대학원의 연구실이 분당에 있고요. 그리고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또 일반인들에 대한 손상에 대한 명확한 평가 그리고 손상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요. 학생들과 함께 실습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선수 트레이닝을 공부하고 각각의 현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면서 또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하고 논문도 지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수 트레이닝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에 제가 핵심만을 집어드렸습니다. 얼마든지 더 알아보시고 또 저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이쪽에 선수 트레이닝의 방향을 알아보시고 노력하신다면 미래에 멋진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코로나 힘들지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멋지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